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희식입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정된 곳입니다.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모두 아름다운 비경으로 가득합니다. 전북남원에는 지리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뱀사골 계곡이 있습니다. 뱀사골 계곡은 탐방안내소에서 화개째를 거쳐 지리산 능선에 이르는 길과 함께합니다. 뱀사골은 지리산 능선 중에 하나인 반야봉에서 발원해 뱀사골 입구의 반선마을까지 장장 14km나 흘러내리는 계곡입니다. 계곡이 워낙 구불거리고 흘러서 돌돌이 골이라 부르기도 하고 뱀처럼 구불거려 뱀사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뱀사골 초입은 반선마을입니다. 말 그대로 반만 신선이 된다는 뜻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예전에는 탐방 안내소 부근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매년 7월 백중날 불심이 가장 두터운 스님이 신선대에 올라 기도를 하면 실제로 신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미심쩍은 한 스님이 신선대에 오르던 스님의 장삼에 명주실과 독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뱀소에 가보니 이무기가 죽어있더랍니다. 결국 스님들은 지금껏 이무기의 재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님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반쯤 신선이 된 것이라 해서 반선이라 불렀던 겁니다. 탐방안내소에서 이어지는 계곡 탐방로는 뱀사골 계곡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병소와 병풍소, 제승대와 간장소 등 이야기가 담겨있는 명소와 함께 시원한 계곡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선인 화개째까지는 4시간 넘게 올라야 합니다. 지리산 동쪽으로는 토끼봉과 연하천, 세석평전을 거쳐 천왕봉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반야봉을 거쳐 성삼재에 이르는 능선 산행도 좋습니다. 산행이 아니라면 와운마을까지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와운마을은 구름도 누워 쉬어 간다는 뜻을 지닌 산골 마을입니다. 와운마을까지는 3km로 마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리산 천년송도 있습니다. 단방로는 뱀사골 계곡을 끼고 이어져 제법 시원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또한 선인대까지 0.8km 구간은 휠체어나 유모차도 갈 수 있는 무장의 탐방로여서 사회적 약자도 쉽게 뱀사골 계곡의 비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